Welcome back to my channel. 편집하는 남자의 세열.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3년 전 미넨 안보 컨퍼런스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15명 이상의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빌 게이츠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상황을 현실로 마주하며 겪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히 외출 좀 하세요.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면서 야외 촬영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웬 개이득이야라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들고 야외에 더 많이 나갔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총 몇 명이죠? 현재까지 7,500명 정도? 매일 매주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악순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외출은 쉽게 할 수 없는 액티비티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부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자연과 동물 등의 관찰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무거운 토픽은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구독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영상 편집팁은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스스로 만들어보기입니다. 영화나 카툰 시리즈물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애니메이션에 참 친숙해져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궁금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고퀄리티의 영상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손쉽게 애프터이펙트 안에서 완성이 될 수 있는 오늘의 효과를 편집하는 내 채널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효과를 통하여 마스킹과 애프터이펙트의 기본 효과를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에펙을 시작한 비그너분들은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컴퓨터를 켜시고 애프터이펙트에 들어와주세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프터이펙트에 들어왔습니다. 사용한 자료를 공유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이미지를 컴포지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작업은 마스킹입니다. 컴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뉴에서 솔리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Y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솔리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캐릭터의 색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하기 위해 이 솔리드를 가려주시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일립스 툴을 활용해서 마스킹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물의 색감과 마스킹의 색감이 겹친다면 마스킹원의 옆에 보이시는 색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신이 보기 편한 색감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이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마스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솔리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클립에 있었던 외곽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스트로크 창을 열어주시고요.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캐릭터의 나머지 부분들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작업을 할 때 Alt키를 누르면 저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마스킹을 보다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충 마스킹 작업을 마쳤고요. 이제 오리지널 영상 클립은 가려주시고요.
마스킹 작업을 했던 솔리드 클립을 모두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영상 클립은 필요 없으니 지워주시고요. 백그라운드에 넣어줄 이미지 클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캐릭터와 백그라운드가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기 위해 Bevel & Emboss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넣기 전 프리컴포스를 먼저 해줄 건데요. 전부 다 프리컴포스를 해주지 않고 얼굴 영역과 눈썹 그리고 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컴포스 된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레이어 스타일 Bevel & Emboss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옵션 중에 사이즈를 올리셔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25 정도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모든 솔리드 영역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프리컴포스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다 더 자연스럽게 혼합시키기 위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틴트와 컬브를 사용해서 뒷배경과 최대한 가까운 색감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프리컴포스 파일을 복사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영상 클립을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Transform Flip Vertical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서 3D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반사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클립을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반사 효과를 넣어줄 레이어에서 트랜스폼에 들어가셔서요. 저와 같이 수치값을 변경해주시면서 반사시킬 레이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펙트 앤 프리즈난에서 패스트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수치값은 저와 같이 10 정도로 해주도록 하고요. 단축키 T를 눌러서 오페시티 값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솔리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림자 효과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원의 활성창을 열으셔서 빼다 값과 익스펜션 값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페시티 값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이미지 클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혼합이 됐죠? 이제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 프리컴포즈 된 영상 안에 들어가 주시고요. 눈 솔리드에서 M을 두 번 눌러서 마스킹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옮겨주시고요. 저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키프레임 어시스턴스 이지즈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부분에 키프레임 작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보다 더 많은 키프레임을 넣으셔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효과를 통해 자신이 그려놓았던 캐릭터나 로고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에 움직임을 넣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 효과를 통해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점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으니 애프터 이펙트에 관심이 있었는데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다양한 이미지도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